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에 뭐가 심장? 심장이 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노래의 심장은 음악입니다. 심장을 맡아주신 김두영 지휘자 선생님과 예그린 연주단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경연에 나오실 분들이 조금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런 큰 무대에 나오면 사실 저희도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께서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분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후원의 회장님께서 노래를 한 곡 해주실 겁니다. 우리 예그린 예술단 후원 회장님이시자 또 경기대 외래 교수님 체육학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분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를 해주실 분입니다. 해운대 엘레지를 불러주실 후원의 회장님 이병영 후원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오늘 진행을 맡은 이보라를 사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박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경연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심사위원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회장님께서 안 내려오셨나요? 네. 네, 먼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작곡가이신 이원기 작곡가 선생님 수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거고요. 자, 또 조금 전에 노래 해운대 엘레지를 들려주셨죠? 후원의 회장님.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님이십니다. 이병영 후원의 회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경연에 들어갑니다. 한 분 올라오실 때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낌없는 박수 꼭 내가 아는 지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같은 대구 시민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박수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많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출연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는 더 많이 긴장을 하실 겁니다. 자, 0시의 이별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신 유병훈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출연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찔레꽃 들려주시겠습니다. 서윤환님 모시겠습니다. 아
자, 계속해서 치료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연평도 들려주실 분입니다. 이상임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안녕.
여러분 잘하죠? 아, 여러분들께서 뭐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 이번에 뭐 출연하실 분은 오, 또 풀카드까지 만들어 오셨네요. 네, 신나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노래 들려주실 분은요, 보리곡에 들려드립니다. 조희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초대 가수
무대입니다. 또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실 신나는 무대 만들어주실 초대 가수 아주 뭐 의상이 번쩍번쩍 난리가 났습니다. 네,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남자를 불러주실 이상현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
이번에 나와주실 분은요, 사랑아, 내 사랑아 들려주실 분입니다. 한순방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예리예리한 목소리.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정장하게 노래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네, 추억의 해소야고 잘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이 남으셨어요. 이분께서 최고 좀 긴장을 많이 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자, 여러분들께서 이분 더 큰 박수로 응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를 준비해주셨습니다. 김동수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노래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아우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그나마 조금 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출연해주신 출연자 모두 앞으로 다 나와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네. 노래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다들 잘하셨습니다. 그러시죠? 혹시라도 또 못 받는 분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이런 무대 좋은 무대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쭉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노래를 잘하셨는데 저분은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 네. 자 오늘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그냥 박수 말고 대군말로 수고했는데 하시면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는데 시작! 아니 뭐 저번에 뭐 대상도 안 받으셨는데 벌써 뭐 아니 시상도 안 했는데 벌써 꽃을 받아갖고 오시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기상,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또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 우리 또 예술단의 후원회 회장님이시죠? 어디 가셨습니까? 아, 네. 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원회 회장님께서 시상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상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주신 분, 어느 분이실까요? 네, 자, 인기상은 과연 어느 분이 받으실지 여러분들 좀 예상을 좀 하신 분 계십니까? 예상을 못 하시겠죠? 하도 많은 분들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자, 인기상 발표하겠습니다. 인기상! 정의 정부야 고영무님 받으셨습니다. 네, 아 이분 정말 노래를 재밌게 잘해주셨죠. 유독도 재밌게 잘해주셨고 인기상 받으신 분에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장려상 또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자 장려상 받으신 분은 과연 또 어느 분이 받으셨을까요? 자 장려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에는 찔레꽃을 불러주신 서윤환님 받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수상 받으신 분입니다. 우수상은 과연 어느 분이실까요? 영시의 이별을 불러주셨습니다. 유병훈님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에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최우수상 대상 남았습니다. 최우수상! 여러분들이 두두두 한번 해보시죠. 자, 최우수상 가겠습니다. 최우수상 대장상 오경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꽃다발을 예상하셨나봐요. 그죠? 상을 받을 거라 예상하셨나봐요. 아, 노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상 남았습니다. 대상 수상 시상에는 예술단 단장님 이석배 단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그 예술단 단장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대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린 연주단 대구 백색가요제 대상 어느 분? 어느 분이실까요? 네. 백세 가요제 대상 고향의 그림자 박수일님 찾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대상 받으신 분 이골성을 들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고향의 그림자 대상 수상자이신 박수일님 노래 한번 받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